자, 지금 같이 보면 민법에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적인 요소로 해서 요소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구성요건이라고 해요. 구성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 요소랑 같은 말이에요. 법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 구성요건. 구성하는 게 요소예요. 요소들로 구성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필요한 것이라는 얘기니까 요건이에요.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필수 요소로 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니까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법률 행위를 하면 이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때 이 반드시 필요한 녹색, 우리 실장님이 또 아까 계셨는데, 녹색 대신에 그냥 주황색으로 하죠, 뭐. 자, 그래서 이제 의사표시가 꼭 여기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꼭 여기 들어가야 하는데, 없으면 안 되니까 조건기호 하나 넣을게요. 네, 조건기호,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이나 계약 등이 이에 해당한다라는 건 뭡니까? 법률행위에 이에 해당한다 했을 때, 이거는 법률행위에 예시예요. 네. 그래서 유언이나 계약 같은 것들이 법률행위나 집합 속에 들어있는 원소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이 표시행위에는 여러 종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의사표시에는 또 뭐가 있냐? 또 여러 가지 집합이 있다. 말이나 글도 있지만 손을 끄덕이거나 머리를 끄덕이는 것 같은 비언어적인 그런 것도 포함이 된다. 심지어 침묵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이 나오고 개념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해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에서 의사를 표시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된 의사가 명백하게 일치하여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해석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주 단순한 해석만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사람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불분명한 경우죠. 속마음은 이랬는데 겉으론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속마음과 겉마음이 서로 다르게 나왔다면,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석이.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글은 해석에 대한 글이거든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라서 이 정말 이 법률행위가 어떤 의사표시를 가지는지 우리가 정하는 건데, 법률행위의 성립과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법률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결국 유효라는 게 뭐예요? 유효. 유효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법률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있으면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인과적으로 성립하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의 해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겉과 속이 다른 이런 케이스에서 이 기준들이 나열돼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률 행위로 달성하는 목적이나 재반 사정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네, 목적도 추가할게요. 목적도 중요합니다. 자, 이거 우선 고려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법률 행위의 내용은 대체로 그 분야의 관습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관습도 기준이 됩니다. 관습도 기준이 될수 있어요. 관습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그러면 관습에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관습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관습에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명확하지 않다면 또는 없다면 그러면 관습에 따릅니다. 다만 또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둘로 나뉘는 거죠. 강행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대요. 관습은. 그래서 원칙에 따르면 관습을 따를 텐데. 근데 문제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경우는 예외적이에요. 원칙적이라면 여기에 뭐 효력이 있다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파란불이 켜졌어요. 해도 됩니다. 근데 강행규정 위반이다. 법 위반이다. 그러면 관습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말레이시아가 아니라 어디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저기 이제 이 어떤 섬의 원주민들은 죽으면 시체를 먹는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그거는 이제 이그 사람을 기리는 풍습인 거죠. 그 사람을 이 시체를 먹음으로써 식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혜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다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이제 광우병이 퍼지게 되면서 법이 만들어졌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런 관습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그걸 따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강행 규정은 강제 규정 적용 규범인데 그걸 위반한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관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임의 규정과 다른 의사 표시를. 그럴 때는 임의 규정을 우리가 삼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의사 표시가 없고 관습이 없을 때는요. 권리의 행사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쫓아 또 열심히 성실히 해야 돼요. 신의 성실의 원칙도 기준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기준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의 원칙도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 될수 있고, 이 법률행위 해석 방법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해석 방법에는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과 보충적 해석이 있다. 아, 디귿은 없네요. 네. 디귿은 지울게요. 자, 그래서 자연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힌 해석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그래서 이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기 위해서 계약서상의 문구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내부적 진의를. 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기준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쪽은 뭐겠어요? 네. 겉으로 드러난 걸 강조하는 입장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서상의 문구 같은 것들은 표시예요. 표시는 어디 있어요? 밖에 있는 거죠. 표시를 강조한 입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표시된 거에 얽매이지 않고 안에 진위를 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설사 다른 의사 표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의사 표시에 얽매이지 않고 중요한 것은 표의자와 표시 수령자 간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고, 아까 목적도 있었네요. 기준 중에. 그러면 그 진의대로 확정하는 것은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설사 내가 말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영향이 없다. 그래서 오표시 무효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언자의 진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진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연적 해석에 해당한대요. 자, 그리고 이제 규범적 해석입니다. 규범적 해석은 아까랑 반대로 이제 대조 되겠죠? 밖에 나타난 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죠? 표시의 행위를 신뢰한 사람을 반대편을 상대방을 표시 수령자라고 하는데 표시 수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거죠. 아, 여기서 이제 보니까 수단 목적 관계가 나오네요. 표시 수령자의 보호를 위해서 규범적 해석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규범적 해석에서는 이 표시 수령자가 어떻게 이해했냐만 가지고 법률행위를 해석하진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어떻게 했겠느냐? 이래서 법률행위를 해석하는데, 진의를 알지 못했던 경우에, 그럴 때 표시 수령자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은 규범적 해석에 해당한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예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키워드, 과실 책임이라는 게 나오는데, 누구의 과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말합니다. 잘못. 잘못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만약에 수령자의 과실이 있었다. 상대방 과실이 있었다. 그렇다면 수령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표의자의 의사를 인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규범적 해석의 결과로 도출된 법률 행위의 내용이 진위와 다를 때 표의자의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데 그때 이 표의자는 내가 착오가 있었어요라고 함으로써 취소할 수도 있지만 표의자의 과실 때문이었다. 또 과실이죠. 만약 표의자 과실 때문이었다면 표의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의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은 그 계약을 실행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령자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와 표의자의 과실이 있었을 경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기역 니은과 또 다른 방식인데 일단 확립되고 나서 성립되고 나서 그 다음에 흠결이 있는 법률행위의 보충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이 나옵니다. 보충.
자, 보충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이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으니까 뭔가 다른 걸 더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약, 뭐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약에서 체결 당시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게 문제가 되었을 때, 일반적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보충적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법률 행위의 흠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예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병원을 운영하는 갑과 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네,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서로의 병원을 갑과 을이 서로의 병원을 교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갑은 을의 병원에 하고 을은 갑의 병원에 왔어요. 네. 근데 가보니까 영 아닌 거죠. 그래서 갑이 을이 아, 난 다시 돌아갈래 여기로 라고 말하니까 갑이 돌아오지 못하게 계약서를 내밀면서 금지하는, 여기로 오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청구했다 해봅시다. 이 사안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갑과 을이 교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종전에 운영하던 병원으로 곧 돌아올 가능성이 염두에 두지 않아서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이 분쟁의 원인이라고 봤어요. 근데 만약에 바로 그냥 원래대로 돌아간다면 이거는 이 계약의 목적을 위협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죠. 아까 나왔던 목적.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제시된 계약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거죠. 이 기호는 충분치 않다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 그게 바로 보충적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보충해주는 해석이에요. 이 보충적 해석의 목적은 뭐겠어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겁니다. 근데 계약에 흠결이 있어서 충분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보충 도식인데 오늘 뭐 개티어 문제 등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실 겁니다. 좀 이따가 이 이황 퇴계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요즘 보충 도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출제자들이 저 도식을. 그래서 뭐 요즘은 아니죠. 사실은 미트 리트 쪽에서는 원래 저거를 거의 킬러 문제는 거의 내재시켜 놨었는데 이제 이 수능 쪽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추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법원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갑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런 법원의 판결은 보충 해석이라고 볼수 있대요. 계약서에 없었던 내용이지만 이 효과가 있다고 봤으니까요. 자, 그럼 5번 같이 볼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인데 법률 행위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는 의사랑 표시가 달랐을 때죠. 그 의의를 밝히고 해석 기준과 해석 방법을 설명했다. 그래서 기준과 방법 딱 맞는 말이죠. 답이 1번이 되겠고 2번 같이 보면 각 방법의 장단점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냥 나열해 놨어요. 그 다음에 3번 같이 보면 법률 행위와 관련된 특정한 사례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논증하지 않았어요. 설명이라는 건 발생의 맥락을 말하는 거고, 논증이라고 하는 건 정당화의 맥락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글에서는 이 보충적 해석이 적용됐잖아요. A 사례에. 그 A 사례는 과연, 보충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개티어 문제 관련된 거네요. 어떤 지식을 정당화한다는 것은 뒷받침해 줘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글은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명과 논증을 구분해야 하는 거는 수능 출제들이 수능 출제 매뉴얼에서도 강조한 부분이죠. 구분할 수 있어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다음에 4번 같이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요? 이런 분류를 위해서는 개념 간의 구분과 그리고 이 관계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실천적인 숙련이 필요한 거죠. 계속 이런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한데 문제만 계속 푼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설명과 논증이란 틀이 있어야 이 둘이 연결돼야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그거예요. 연결돼야 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이 연결돼야 됩니다. 이 법률 행위의 해석에 필요한 이유를 밝히고 해석 방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아니죠. 네, 인과 없어요. 여기서. 5번 같은 경우에 이 과정 아니에요. 네, 여기서는 그냥 과정이 아니라 현재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통시적인 게 아니라 공시적이에요.